안녕하십니까. 11월 17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 APEC 정상회담 참석 계기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두 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우선 윤 장관은 11월 17일 오늘 스테판 디옹 캐나다 외교장관과 한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.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캐나다 자유당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양 장관은 한 캐나다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, 최근 한반도 동북아 정세,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 이어 윤 장관은 11월 19일에 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우 멕시코 외교장관과 한 멕시코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. 올해는 한국과 멕시코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올해에만 3번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. 양 장관은 한 멕시코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,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로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안드레아 스미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제18차 한 뉴질랜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정무, 경제, 영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양자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. 아울러 우리 측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뉴질랜드와 주요 국제 현안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정례 브리핑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